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과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식사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플러턴에 있는 크레이그 리저널 팍에서 동부사랑의 교회 피크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피크닉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피크닉을 위해 상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풍성한 성도의 잔치에 동역해 주실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 시 영유아 동반 가정을 위해 사랑채플 로비와 북카페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3부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북카페 사용을 제안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북카페에서 식사는 3부 예배 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4월 1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이 진행되오니 주보 이면에 모집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는 4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사랑북카페에서 제29차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남의 시간은 우리 교회 멤버십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수료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락방의 순장 순모님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